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놨거든요. 사람의 에너지를 지금 받아간 거라. 저 강원도 저쪽 가보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지역이 뭘 만들었냐면 식당에 이 사람들 많이 데리기 힘드니까 로봇을 만들어 로봇이 서빙해요. 그 로봇이 서빙하면 로봇이 무슨 말 해가면서 뭐 물건 많이 들었다고 말하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신기할 수 있어도 사람들이 내가 로봇의 에너지 받으러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받으러 간 거예요? 사람의 에너지를 받으러 간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신들이고 좀 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신이 서로 소통하면서 그 정이라는 그 따뜻한 에너지를 받으러 간 건데 로봇이 서빙을 한다? 로봇이 커피를 탄다? 로봇이 커피를 나른다? 아니 로봇이 커피를 갖다 나른다는 거 아니죠. 꽃다방에 저 김마당이 나른이 나요. 꽃다방에 김마당이 미니스커트 입고 이렇게 커피 나르면요 막 아저씨도 에너지 막 돌아가잖아. 그 시골에 있는 옛날에 그 할아버지 좀 어떻게 좀 돈 좀 있는 사람 좀 더 저 시골에 좀 꽃다방 가지 않나요? 김마당 이래가지고 쌍화탕 하나 더 시켜라 와 이래가지고 딱 그죠. 쌍화탕 걔랑 동동 떼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거 다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누라는 이 에너지 안 주는데 하루 종일 에너지 돌아가잖아. 이게 바로 신의 에너지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에너지 다 받으러 가는 거지 시장에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백화점 갈 때도요. 내가 백화점 갔다 와서 뭘 했냐면 백화점 오래 안 간다 이거. 왜? 사람을 대할 줄은 모른다. 옛날에 지금 세대의 백화점인 직원들 말고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백화점 가면요. 엄청나게 서비스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막 손님을 대할 줄 알고 막 커피도 마시고 막 대화도 나누고 막 아 됐다 물건은 나중에 사고 뭐 언니야 그 미국 것도 나중에 보고 막 앉아가지고 막 대화 남편이 어떤데요 사업 어떤데요 커피 한잔 나누고 대화 나누면서 엄청나 좋았다니까요. 그 커피 다 마시고 나면은 이제 뭐라 그래요? 저 것도 싸라 포장해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가격도 안 물어봐. 그냥 뭐 주는 대로 가져오는 거라. 왜? 그 당시에 백화점은 그랬어요.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을 맞이할 줄 알고 장사하면 이제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잘 했는데 지금 백화점 가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디지털들이 있어요. 디지털들은 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손님 하면 어때요? 안녕하세요? 뭐 어딜 가도 없어요. 그냥 뭐 둘러보시는 말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손님 가는 대로 발걸음 쳐다보고 나가면 나가는 대로 꼬박 쳐다보고 가세요. 이게 지금 백화점이에요. 그럼 명품점이 좀 또 1층에 내려가면 다르겠죠. 그때는 좀 그런 좀 격이 다르잖아. 명품점 있는 사람하고 7층에 있는 사람 같아요. 7층에 있는 사람들은 목도 어떻게 해, 얼굴도 전부 다 이렇게 쭈글쭈글 애가. 근데 1층에 있는 명품에 있는 사람들은 옷도 촥 입고 향기도 촥 뿌려가지고 뭔가 명품 그 매장 직원에다가 좀 더 사람을 대하는 게 친절하게 대하니까 사람들이 7층에 갈라대요. 1층에 명품 매장 갈라대요. 뭔가는 모르지만 사지도 않으면서 그냥 삥 줄 섰다가 들어갔다 에너지 싹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왜? 그쪽에 직원들은 에너지 자체가 다르거든. 말씨가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여기 들어가면 내가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인간은 대접받는 느낌이 정확하게 들어야 되거든. 이렇게 만드는 거지. 지금 시장이 대한민국 시장이 지금 내놓은 시장들이 전부 다 어떻게 다 문을 다 닫게 돼 있어요. 지금 왜? 전부 다 사람을 맞이할 줄을 모른다. 그냥 비닐 하나 당겨가지고 그냥 물건 팔아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요 인성 교육을 갖다가 안 갖추면은 앞으로 장사는 어떻게 돼요? 계속 힘들어지고 저 지하상에 있는 장사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는 뭐 모든 장사들이 내 인성 교육을 안 갖추면요 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전부 다 내 돈벌이 수단으로 보니까 절대 그 사람들이 니한테 가서 물건을 안 사게 돼요. 그래서 좀 더 뭐가 지금 활성화됐어요? 인터넷이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된 이유가 가봐야 뭐 정도 없는데 사람 에너지 못 받는데 그냥 뭐 인터넷 쉽게 보면 말이 없잖아. 그죠? 아니 내가 매장 직접 찾아가지고 매장 사장이 나한테 짜증을 내고 있는데 날 갖다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데 그걸 내가 그거 가야 돼요? 두 번 가기 두렵다니까? 두 번 다시는 이 가게 안 가지. 그 가게는 어떻게 돼? 자네 딱 봤을 때 정확하게 문을 닫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네는 하나님은 항상 뭘 보냐면 네가 사용 활동을 할 때 알바를 하러 왔든 아니면 회사 생활을 하든 아니면 조그만 장사를 하든 간에 네가 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정확하게 보는 거야. 사람을 바르게 대하면요. 네 가게는 절대 손님이 끌리지를 않아.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연결시키죠.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데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니까 알아본 그 자리가 사람을 바르게 대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불평불만하고 남편하고 짜증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임신을 지금 있는 것 같아도 계속 그래요.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일 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중에 처음부터 어떻게 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다 정확하게 공부를 시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그런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나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 진출할 때는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걸 갖다 내가 지금 배우러 가는 거니까 내가 신임을 알고 내 앞에 있는 신도 신임 내가 신임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신한테 진짜 내가 무릎 꿇고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고개를 숙이면요 이 신이 나한테 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주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저기 허공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에 가서 부처한테 뭐 어때요? 돌비한테 가서 열심히 기뻐하고 있잖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발을 갖다 밟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신한테 짜증 확 내는 거라.
아, 내 앞에 보이는 신한테는 짜증을 내고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신한테 전부 다 어떻게 맹목적으로 전부 다 앉아가서 도와달라 기도하고 있으면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을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선천시대 때 우리가 무식하고 성장할 때는 그게 하나님이 용인될 수 있어도 후천시대는 정확하게 그게 안 돼요. 그럼 후천시대는 누굴 잘 대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신님을 정확하게 알고 네 앞에 있는 신하고 대화와 소통을 잘하고 있고 바르게 대한다 그러면 네한테 어려움은 절대로 안 오게끔 돼 있는 거죠. 내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거예요.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저 사람을 내가 대할래?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거 말고는 없는 거라. 그래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렵다는데 네 스스로 만들어냈다. 하나님 그래 만들어낸 거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한테 성불 주고 복을 주고 좀 도와줄까라고 지금 딱 보고 있는데 이거 제끼고는 절대 내 안 내냈잖아요. 네가 손님을 대하는데 짜증내고 성내고 손님을 갖다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요거 정리될 때까지는 절대 안 도와줘요. 이거는요 옛날 거 옛날 버전이고 요 제끼고 이제 새롭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도와주냐 절대 안 도와줘요. 요거 정리하고 이 정리가 바로 뭐예요? 네가 이 상대한테 무엇을 잘못했는지 쫙 깨친 다음에 그 잘못을 네가 인정하고 네가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한테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자연의 법칙도 있는 거지. 내가 계속 장사를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데 함부로 대하놓고 바르게 대하지 못한 게 있는데 이걸 갖다 옆으로 싹 제껴놓고 나를 갖다 도와주십시오. 장사 잘 되게 손님 많이 보내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느냐? 0.1mm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같아요? 연끌까지 다 땡기가지 장사해요. 내가 빚낼 수 있는 건 처음 다 빚을 내. 예, 지금 집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건물 때문에 이 장사 때문에 제가 행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엄청나게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는데 갈 때까지는 다 가본다 이거지. 그 자연에 그 바라는 거거든. 왜? 정확히 그때 되면 나중에 내 다 잃어버리고 정확히 제자리에 다 돌아올 거니까. 그죠? 결국에는 사람을 대하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회 교육을 정확하게 받아야지만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건지 정확하게 바르게 대하는 건지 그걸 내가 몸소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훈련을 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남탓 하지 말고 불평불만 하지 마라. 그것만 안 하면은 네가 조금씩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다 그 정도는 다 도와줄 수 있다. 이해돼요? 그러면은 그거 안 하고 내가 사회 진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장이 달라요. 내가 어떤 조직에서 내가 일을 하게끔 됐는데 그 조직에서 내가 몸 닿는 것도 내 활동이 달라지죠. 사람이 나를 다른 게 정확히 다르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는가를 만드는 것도 내 생각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가 난타다라고 불평불만하고 이 사회 공부하러 나온 사람 같으면 정확하게 신과 신들이 다 도와주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인간들까지는 전부 다 네한테 도와주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너를 갖다가 썸나게 하고 공부는 사람이 절대로 안 만들어져. 근데 이 사회 나올 때 짜증내고 불평불만하면서 사회에 나왔다 그러면 뭔가 돈벌이 수단으로 나왔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내한테 오냐면은 그런 사람이 정확하게 내가 되게 오게끔 돼 있어요. 왜? 내 생각이 그 사람을 불러들였다. 저는 이렇게 움직이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바르게 맹물 잡아가지고 이 사이에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공부를 하러 지금 갔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주인장도 그런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고 내 앞에 있는 친구도 나한테 있는 팀원도 전부 다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한테 성장 발전했을 때 도와주는 도와줘도 절대 니한테 어떻게 담금질을 안 시킨다 이 말이죠. 생각이 누굴 부르는 거예요? 내 모든 조건과 환경을 갖다 스스로 불러내는 거지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낸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천천히 가만히 있고 인이 동원 됐으니까 네 생각이 네 생각의 질이 어떤 환경과 조건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움직이는 거죠. 네가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른 길로 접근해서 바른 길로 접근해서 간다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자연이니까. 그죠? 그래서 멘토가 항상 그러잖아요. 불평불만하고 남판만 하지 마라. 어디서부터? 가장 작은 달에 내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집에서 내가 내 자식들을 갖다가 내가 탔다고 또 우리 남편한테 불평불만하고 내 사회 나가면 내가 어떤 사람 만날까요? 사장님 딱 그런 사람 만나. 딱 그런 사람 만나. 나를 갖다 깨닫게 만다. 그러니까 왜 성동 교수로 그렇게 아르켜주는 거죠. 그죠? 원래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여성으로서 이제 여성 상위시대니까 내가 이제 지혜를 틀어가지고 전부 다 내 가정도 바르게 이끌고 내 사회와 이 조직도 전부 다 내가 지금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거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지금 못해놓고 저렇게 상대를 지금 뭐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리 봤을 때는
네가 뭐가 좀 잘못 접근하고 있다 얘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려면 계속 그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은 자연의 법칙이고 진리다. 이 세상이라는 모든 삼라만상의 말과 행동들이 전부 다 자연의 법칙을 지니고 영적인미도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자연은 전부 다 어떻게 사회는 똑바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는 거기서 한 단을 뛰어넘지 못한다. 절대 하나를 갖다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그 사람들이 틀린 사람이 되냐? 아니에요. 틀린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 왜? 그게 나올 때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사람의 그 진량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온 거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일어날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건데 사회는 모든 모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똑바로 돌아가는 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맨날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너는 하나를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인생을 갖다 넘어서는 인생을 살 수가 없고 맨날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이 전부 다 멈췄다는 이유가 뭐한 거예요? 네가 틀리고 잘못 간다는 게 아니고 하나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럼 네 인생을 못 사는 거지. 이걸 멘토는 지금 염려하는 거지. 뭐 당신이 잘했고 네가 못했고 뭐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내가 못했고 남편이 잘하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 나도 분명히 어떻게 돼? 나한테 맞게끔 정확하게 바르게 지금 진리를 했고 내 남편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정확하게 어떻게 자연의 법칙에 맞게끔 정확하게 똑바로 한 거지. 틀리게 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